안녕하세요. 취업준비 즐겁게 합시다. 인스타담당 제이콥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면접 많이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좀 소강기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밀리다 보니까 지금 최종 면접 많이 보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면접 시리즈 계속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마스터 면접. 근데 그 마스터 면접 중에서 단계를 잠깐 건너뛰어서 임원 면접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면접은 저희가 뭐 개론도 준비해야 될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급한 거 하나 먼저 알려드릴게요.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 준비 안 하시면요. 진짜 떨어져요. 이 질문을 명쾌하게 답변 못하면 여러분 뽑을 만한 이유가 없어요. 어떤 걸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예상하셨을 거예요. 뭐다? 본인의 성공 경험, 그 성과를 내본 경험이 있느냐 이거예요. 근데 앞에 뭐 수식어만 조금 다르죠. 뭐 끈기를 통해서 인내를 갖고 본인이 가장 열심히 해서 열정적으로 해서 본인이 성과를 만들어낸 경험이 있느냐 이 질문인데요. 이 질문은 사실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성과를 내본 적이 없어서 힘들긴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과, 어떤 좋은 결과물 이런 생각하고 접근하면 애시당초 접근 자체가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답변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면접관님 의도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왜 면접관님은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사실 뭐 얼마 살지도 않는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하느냐, 성과를 내본 적 있느냐 물어보느냐. 면접이라는 건 뭡니까? 채용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 여러분들의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거잖아요. 즉 근거를 찾기 위한 거예요. 채용의 전제는 뭐랬죠? 과거의 내가 미래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추측하고 예측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과거의 성과를 낸 사람은 비슷한 환경이 주어지면 비슷하게 성과를 낼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환경이 어찌됐던 간에 성과를 내본 적도 없고 그게 뭔지도 모른다라고 한다면 미래에도 성과를 낼 가능성이 낮다라고 그냥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과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과가 없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성과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약하다? 그럼 걔를 최대한 부풀리는 거예요. 뻥튀기를 시키는 거죠. 거짓말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대부분 다 비슷비슷한 성과, 비슷비슷한 경험을 갖고 우리가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한 성과를 갖고 있는 애들은 정말 1%도 안 돼요. 걔네들은 나랑 경쟁자가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99%끼리 이렇게 막 싸우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잘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답변하는 방법 알아보면 그냥 딱 3단계로 답변을 해요. 뭐 A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저는 B라는 노력을 통해서 C의 결과물을 만들었어요 하고 끝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을 하면 나의 뭐 경험이나 이야기를 잘한 것 같죠. 물론 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면접관은 어디에 집중하게 되냐면 A, B, C 중에 C에 집중합니다. 즉 결과물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면접관님도 대학교를 나왔고 청년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뭐 C라는 결과물이 그다지 크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뭐 20년이 지난 시점에 와서 그게 성공의 단가?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고 혹은 면접자들끼리도 그 C에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C의 결과물이 크냐 작냐 이걸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내가 결과물을 크게 만들지 못했고 좋은 성과가 나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A, B, C라고 답변을 한 순간부터 그냥 내가 부족한 영역만 말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좋지 못하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C를 뽑을까? 거짓말할까? 안 돼요. 절대 거짓말 할 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하냐? 내가 그 C라는 작은 결과물이지만 이걸 만들기 위한 나만의 노하우, 생각, 철학이 있다는 걸 반드시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즉 저는 A라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A라는 사건을 B라는 나만의 방법 혹은 나의 극복 노하우를 통해서 C를 만들게 됐고요. 이걸 할 수 있었던 이유는 D라는 나의 생각, 철학, 방법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 D가 필요한 거예요. 즉 A, B, C, D의 구조가 되는 거죠. A, B, C라는 결과를 만들었고요. 이러한 성과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어떠한 D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D라는 생각을 가지고 회사에서도 잘할 거예요. 라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럼 D는 뭘까요? 그냥 나의 생각을 정리를 하는 건데요. 여러분은 성과를 만드는 패턴도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하고 나의 언어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약간 꼰대스러워요. 왜냐면 저도 어떻게 하면 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직원들에게도 지난주인가 이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냐면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얘기예요. 어떤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에 필요한 제반 사항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필요한 것들이 다 있나요? 대부분 없어요. 사람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한다? 그 목표까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랑 대화할 때부터 이래서 힘들어요. 이래서 안 돼요 그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안 되는 이유를 생각하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없는 거를 위에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애시당초 알아요. 그럼 뭐가 궁금할까? 그 없는 것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혹은 어떻게 얻을 것인가,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지면 얼마만큼의 예산이 주어지면 그걸 할 수 있을까가 사실은 더 궁금해요. 애시당초 그 목표는 바뀔 일이 없어요. C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 C라는 결과물을 만들겠다 정해지는 순간부터 그거는 바뀌면 목표 달성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과를 내고 싶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그 C라는
결과물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나한테 이야기를 해줘라. 그리고 그걸 언제까지 할 수 있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얘기를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참 꼰대스러운 마인드다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게 바로 목표 달성 능력인 것 같아요. 안 된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민한다. 우리 한번 정리해볼까요? 그럼 나의 D는 뭘까요? C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는 목표가 주어지면 그 목표에서 안 되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그것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가장 먼저 정리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기르려고 노력을 했고요.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저에게 주어진 과업들이 제가 지금 당장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텐데 안 되는 요소들을 정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서 성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한다면 아, 이 친구는 성과를 내는 습관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내가 이 얘기했다고 요 그대로 써봐. 저 안 돼요. 실제로 제 영상들 가끔 보면은 진짜 면접장에 갔는데 다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예시를 좀 최소화하려고도 하는데 이해를 듣기 위해서 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본인의 성과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본인의 성과 패턴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가 한 번쯤 고민해보셔서 임원면접 그리고 면접 잘 준비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면접은 뭐다? 명가몰이다.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잘했다고 해서 붙는 것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 스킬이 아니다. 뭐다? 나의 깊이 있는 생각, 고민, 나에 대한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취업이라는 거 내가 열심히 뭐 스킬을 얻는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나와 꼭 맞는 회사 찾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갈게요. 안녕.